아래와 같은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똑같이 받는지요? 아니면 차별이 있는지요? 아래와 같은 사람들 종류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1. 나쁜 일, 나쁜 생각을 자주 하지만 늘 회개하는 사람. 맨날 나쁜 생각, 나쁜 일 하고도 믿으면 되는지요? 2.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거나 또는 세례를 받은 날로부터 진실로 선량하게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 교회는 가지 않아도 늘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 종류에 따라서 구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 사실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죠. 그게 우리들의 조건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지. 이제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자. 구원에는 어떤 차이도 없어. 그래서 제가, 구원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나중에 태어날, 내일 태어날 사람, 예. 네.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을 종교와 그 성격과 뭐 도덕적인 어떤 수준과 이런 것과는 아무런 뭐예요? 상관이 없이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이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이거를 못 믿으니까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자꾸 하나님이 인간을 내려다보고 누구를 천국에 보낼까? 자꾸 이런 것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배우지도 않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원의 얘기를 우리가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영어로 하면 뭐예요? Good. Good news. 뭐 구원에 자격이 있다면 별로 좋은 소식도 아닙니다. 그렇죠? 야, 그럼 나는 안 되겠네. 이런 그게 뭐 좋은 소식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몰랐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어. 왜?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 인간 수준에서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믿으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거는 이거 그 무조건적으로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 넓은, 그 높은, 그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응.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히시고 무덤에서 3일 후에 부활하셨어. 그렇죠. 그 다음에 보혜사 누구를? 성령을 보내서 그때 제자들이 와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기록한 성경을 사도행전이라 부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어떻게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믿음을 주셨는가. 이 믿을 수 없는 이 good news, 믿을 수 없는 복음. 그렇죠? 이거 그래서 이 성경 이 복음 기독교의 소위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죠. 이거는 이 복음 이 성경의 종교라 하게.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 중에 가장 황당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말이 되고 믿을 수 있으면 믿는 게 뭐 그리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안식일교로 들어간 거예요. 안식일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천국의 시민권이 어떻게 해요? 발급되어 있다. 아니, 그 말이 돼,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자, 첫째, 예수를 믿고, 둘째, 아주 착해야 된다. 그리고 점점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충분히 천국에 갈 만큼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예요? 조사해서 심판한다.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100번 맞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지. 이 교회야말로 뭐예요? 진짜를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확. 여러분 귀에도 그게 이게 맞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지금도? 왜 지금도 맞는 것 같이 들려요? 여러분이 아직 믿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게 끝까지 맞는 것처럼 들려요. 왜? 그게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그게 맞으니까. 우리 다 그 모든 일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 불. 혀 모양으로 생긴 불이 내려와서 사람 위에서. 그러니까 그게 깨달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던 제자들이 깨어난 거예요. 와 이렇다면 우리는 이 good news,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만하다.
고기잡이 다 때려 치고 간다. 무엇을 걸고 간다? 목숨을 걸고 간다. 이 얼마나 좋은 소리냐. 이것을 전할 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겠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제서야 뭐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고, 그렇죠? 이야, 내가 구원을 뭐예요? 받았구나.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 얘기 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서가 여행 모든 여행 경비를 어떻게 여행사에다가 완불했다고. 왜? 이 형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형님이 해준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 저는 어떻게 와 완불했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비행기 표 그 뉴질랜드의 그 호텔 예약 이런 게 뭐예요? 다 뭐예요? 다 끝났다 이거야. 다 준비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할 기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부터 체력 단련 시작 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아시겠죠? 예. 네.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질문을 자꾸, 어떤 이 조건적인 질문을 자꾸, 질문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이야, 그렇다면 내 전국 시민권도 이미 전국에 발급되어 있다고. 이거를 와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이런 질문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내 정도면 되는가? 어떤 기준에 있으면 되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래서 1번 나쁜 일, 나쁜 생각을 자주 하지만 늘 회개하는 사람. 예. 네. 이 사람도, 여러분, 누구든지 나쁜 일이 생각나고, 예. 네. 나쁜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들어온다고, 생각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예. 네. 네. 들어와요, 생각이. 아, 내가 또 이런 생각을 악령이 사단이 나에게 내 마음 속에 넣어주는구나. 그럴 때 또 내가 그거를 잠시 뭐예요? 받아들였어. 그때 성령이 뭐라 그래요? 상구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머리 꺽쭉 꺾고 참. 역시 제 혼자의 내 자신으로서는 천국 갈 자격이 뭐예요? 없다는 것을 다시금 또다시 어떻게 깨닫고 오직 무엇으로만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계속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일곱 번 넘어져도, 어떻게? 일곱 번 넘어져도,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뭐예요?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일곱이란 숫자는 완전이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 넘어진다는 말, 넘어진다면 실패한다는 말, 또는
악령의 유혹을 받는다는 말. 악령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 생각이 잠시 뭐요? 헷가닥했다. 그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일곱 번 실패. 그러니까 일곱 번 실패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이 아니라 너 생애 전체를 뭐요? 전체가 완전히 목사발랐을 때. 완전히 목잡을 나면 악령은 나보고 뭐라 그럴까요? 너는 끝났잖아. 너는 끝났다고. 너는 천국 못 가. 너 봐. 너 완전 목잡을 났잖아. 맨날 나쁜 생각하잖아. 그래서 일곱 번 넘어졌다 그러면 완전히 뭐요? 묵사발됐다는 얘기거든. 그래도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 번 넘어진 사람하고 일곱 번 넘어진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묻는다고.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사고방식이야. 자, 일곱 번 넘어졌어. 완전히 실패했어. 내 보일 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내 보일 게 하나도 뭐요 없을 만큼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곱 번 일어나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란 건 어떤 사람이요? 누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내가 묵사발 완전히 묵사발돼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며 그러니까 뭐 내가 완전 묵사발을 돼도 뭐 사랑한다며 오케이 그러면 뭐 자 이래서 자 그러면 또 묵사발을 당하겠지 뭐 그래도 된다며 자 무슨 차이예요? 영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 목숨을돼도 그래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그 사망의 골짜기 안에서 일지라도 그분은 나와 나를 떠나지 않고 뭐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기가 있어야 된다, 기. 성령의 능력, 힘. 그것이, 뭐, 그러면, 뭐, 100번, 200번, 뭐, 아무리 뭐, 내가 유혹을 받아도 괜찮겠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뭐 걱정할 거 없네. 그럼 뭐, 앞으로 뭐, 돼 나가는 대로, 뭐, 살면 되겠네. 자기에게 근본적인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뭐요? 않는다. 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영이 들어오지 않아요. 생기가 들어온 일은 없어요. 뉴스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생기가 무조건적 사랑이라며? 그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주겠지? 됐네. 그러면 현미밥만 열심히 먹고, 물 열심히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면, 뭐 무조건적 사랑 술술 들어오니까. 근데 뭐, 성경 공부 뭐 별로, 좀 지겨워. 그래도 뭐 지겨워도 뭐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이렇게 돼서. 그러면 그게, 뭐를 못 받는다는,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생기를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넘치라. 성령이 충만하라.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 이외에 뭐가 있어야 돼? 내가 받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 밖에 간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뉴 스타트 설악 리조트. 간판. 저 간판에 안에 전기불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같은 간판이에요. 근데 밤에는 안 보여. 그거 똑같아. 성령이 와야 된다. 전기불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 그래야만 여러분 유전자에도 그 생기가 들어와야 꺼졌던 유전자 커지죠, 켜지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시리아의 육군 총참모총장 나만 장군은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국적과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이고, 그 림몬 신이라는 그 신에게 절을 하는 림몬 교파이지만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신단 말이야.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해서 나만은 얘는 X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런 여호와 국적과 민족과 종교를 초월한 생명으로서의 하나님, 사랑으로서의 하나님. 사랑이 뭐 너는 이슬람이니까 난 사랑 못 하겠어. 너는 불교인이니까 난 사랑 못.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아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깨달음을 바라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감동이 오고, 감동 없이 이런 얘기 하면, 불 꺼진 간판이야.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안 보여. 그래요. 자, 그래서, 그래서 3. 교회는 가지 않아도 늘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 문제는 이겁니다. 늘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선하냐? 왜 그렇게 선하게 살까? 주로 왜 그렇게 선하게 살아요? 절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아무데도 안 가는데 참 선해. 예? 네?
양심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자, 양심을 따라서 좋은 대답이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말하면, 답하면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사는 사람. 왜?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살 거야. 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아무도 차별되어 하지 않을 것이고. 예.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어. 이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뭐예요?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착하게 안 살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뭐예요? 최종적으로 가서 심판해서 나를 뭐예요? 너는 안 돼라고 할 거야. 그래서 착하게 살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답답해 죽는다. 왜? 착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이미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지를 않아. 그걸 믿지를 않고 착하게 산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결국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착해져요. 그리고 착한 사람으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은 악령에게 속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착하게 살았던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보다 누가 그 구원을 받아요? 강도가.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구원에는 조건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지. 회개하기 전에 이미 구원은 주어져 있어. 아시겠죠? 구원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탁 발견하게 되면, 와! 이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구원이 주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 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제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 무슨 회개가 나와? 하나님,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걸 내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은 그게 죄야. 아시겠죠? 왜 그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괴롭게 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병이 빨리 나야지 해봐야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그 병 싹 잊어버리고 뭐예요? 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이미 뭐예요? 이미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구나. 이럴 때 이제 생기, 성령이 넘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이럴 때 내가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는 이미 몰랐을 때 이미 구원을 다 해놓으셨어. 왜?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해보니 왜 그랬어요?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책임이야. 그럼 하나님의 책임. 왜? 우리를 사단과 악령이 우글거리는 이 지구에 뭐요? 창조해가지고 실험 대상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여기 뭐 태어나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보면 이 지구에 태어난 우리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병으로, 우울증으로, 암으로, 당뇨로, 고혈압으로, 그리고 스트레스,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배신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조건적 욕심. 욕심.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뭐예요? 욕심이, 사람은 누구나 욕심쟁이가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것이 옳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고, 예, 네.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 이기심이라는 뜻, 욕심이라는 뜻, 그리고 경쟁. 그리고 경쟁에 이기면 뭐예요? 교만. 교만이란 건 뭐예요? 패자들을 뭐예요? 멸시. 그러면서 나는 성자라는 자존심을 즐겨. 그리고 저 패자들을 비웃어. 그런데 패자들은 열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러니까 시기, 질투, 분노, 증오 이런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다 조건적 사랑의 체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유전자가 기가 막힐 수밖에 없고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기서 꺼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야. 거기는 무조건 적상, 즉 은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곳.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시는 그런 사랑. 그래서 이곳에 사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뭐요? 말라. 이거는 잠시 우리가 실험을 당하는 인생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에 인간은 인간인데 우리처럼 죄를 지어본 일이 뭐요? 없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죄를 지어본 일이 없을까? 시름을 안 당해봤으니까. 네. 우리는 여기에 사단이 와 있고, 그렇죠? 악의 악령들이 와 있고, 거기서 탁 태어나게 했으니, 오늘 아침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에게 인간은 밥이야. 금방 속아버려.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 사고 방식을 탁 옳다고 받아들이게 되므로 말미암아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누구의 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정. 왜? 우리는 그 조건적 사고 방식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괴로움을 당해 뭐요? 받다. 그래서 저도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내가 다 망가져 버렸어. 17살 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완전히 돌아버렸어. 그래서 밖에 나가면 집도 못 찾아. 밖에 나가면 남의 집 들어가고 우리 집이라고 우겨. 그래서 경찰이 전화하고 그러면 또 가서 모셔오고. 이런 진짜 지옥 같은 생활을 제가 해봤다고요. 우리 딸은 마약으로 감옥에를 가지를 않나. 아시겠죠? 제 얘기를 하면, 박사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시죠? 어떻게 살았냐고요? 이런 세상은 뭐요? 끝난다. 끝나고. 어쨌든 나는 뭐요? 구원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그래서 결국 제가 믿고 기도한 대로 다 됐어요. 다 해결이 났어. 예. 도저히 해결 날 것 같지 않던 것이 다 해결이 났어요. 놀랍게. 제가 얘기를 자세히 하면, 여러분, 정말 눈물 없이 못 듣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때는 막 하도 답답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성경책 하나를 들고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했어. 뭐 하는 거냐고? 뭐 지금 우리 애들 보라고? 왜 저렇게 되도록 그냥 보호해 주지도 않고 내버려 두냐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저는 다 알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누가 했어? 예. 그 악령들이 나를 괴롭혀 가지고 어떻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포기해버려. 그때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 안식일 교단, 뭐 한국도 마찬가지, 굉장히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 좋다. 이상구 박사 믿음 좋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보호해주지 않을까? 뭔가? 상구 박사 뭐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나 제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나에게 있는 죄 때문에 내 자녀들을 벌 주실 분이 뭐야?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사단이 이 이상구를 포기하게 만들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우리 애들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심지어 이런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저렇게 마약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도 가고, 저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전과자야. 미국서 전과자 같으면 뭐 취직도 못하고 뭐 진짜 맨 밑바닥에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감옥에 탁 갔어.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근데 가면서 이제 막 하면서 이제 비명을 지르고 막 입에 막 욕을 해가면서 막. 근데 이제 감방 탁 들어서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아, 내가 여기 온 것은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결과구나. 우리 딸은 마약을 그냥 찔끔찔끔 사서 뭐 주사 놓고 뭐 한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간 이유는 마약을 도매로 받아가 소매로 팔았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뭘 가르쳤게? 하나님은 네가 마약하고 싶어 하면, 마약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을 절대로 막지 않아. 어느 땐가 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를 받아줘. 그만큼 너를 사랑해.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주고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40년 후, 50년 후 네가 90살, 100살이 돼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언제든지 받아줘. 그러니까 네가 마약을 90살까지 하고 싶거든 해봐. 괜찮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괜찮다. 하나님도 사랑. 그리고 아빠도 있잖아. 네가 마약하는 게 아빠는 화가 나고 밉고 그렇지만은 너를 그런 너를 안 미워하도록 기도하는 아빠인 줄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언제든지 돌아와도 아빠도 받아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마약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완전히 달라요. 야,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벌받을 짓을 하는데 자꾸 이래가도 되겠냐? 이거 이제 내가 자꾸 이렇게 마약을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겠냐? 안 받아주실 거야. 이게 마귀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듣지 말라 이게요. 그래서 얘가 탁 나서 아 이것이 나의 우리 아빠는 이제 마약 그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자꾸 선택했지. 응? 아, 내가 사단의 유혹을 계속 선택했지. 지금부터는 나는 아빠의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아빠가 나한테 가르쳐준 어떤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나를 끝끝내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돌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었대. 그래서 하나님, 네? Now, today, I choose you.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 한마디. 네. 그 한마디. 그것도 저 입으로만 하는 기도 아니고 뭐예요? 자기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r help. 내가 도움이 필요한 걸 알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어. 그랬더니 그 감옥 벽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환한 빛이 쫙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자꾸 앉아있는 자기 몸을 탁 비추는데
아,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런 느낌을 처음 느꼈대. 그 느낌이 뭐냐면은, 아, 내 딸아, 이제 돌아왔냐. 참 잘 왔다. 나는 너를 변치 않고 살아간단다. 그거를 다 느끼면서 그 순간에 애가 어떻게 해요? 변해버렸어. 성령이 들어오면 변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했듯이 누구든지 변해요. 얘가 확 변한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감옥 간수들 뭐 이런 사람들 볼 때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들어올 때는 뭐야? 막 진짜 미친년이지. 저는 온갖 꼴을 다 봤어요. 온갖 꼴을 다 당해보고 눈으로도 보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웬만큼 뭐 일이 터져도 별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병이 났어요. 부정맥. 부정맥. 부정맥과 불면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걱정할 게 너무 많아. 딸 걱정, 아들 걱정.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얘가 확 변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참 좋은 것은, 그 우리 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20대였거든. 20대, 26인가, 7인가 그랬어. 초범이야, 초범. 이 초범 20대 이런 사람들을 다 가능하면 감옥에 안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예, 가능하면. 그래서 검사들도 다 가능하면은 감옥에 감옥살이를 하지 않는 방향. 그렇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거기서 범죄 기록이 남으면 이게 앞으로 산다는 게 참 한심하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형량을 어떻게 낮춰주려고. 그래요. 검사들은 다 형량 올리려고 그러잖아. 근데 거기 이제 그 젊은 초범들한테는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법원에다가 요청한 거야. 아시겠죠? 변했다. 진짜 변한 것 같다. 인터뷰를 다시 해가지고, 가능한 한 선처하는 것이 좋겠다. 올렸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인터뷰를 한 거야. 애가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다 완전히 변했거든. 그래가지고 감옥살이를 그만하고 발찌를 채워가지고 가택연금으로 떨어뜨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2년 동안. 이제 집에 왔는데 그 얘기를 다 해주는 거. 애가 고약했어요. 근데 뭐 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맨날 마약한다고 공부도 안 했는데, 성적이 뭐 엉망이었는데, 이제는 마약 싹 잊어버리고, 뉴 스타트 하는 거야. 아, 현미밥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도 제 기준은 하버드인데
무슨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뭐 이런 데나 뭐 주립 뭐 삼류사류죠. 거기 가서 그래도 나는 그것만 해도 뭐 기뻐 안 기뻐. 예, 네, 그러니까 제 자존심도 많이 깎였어. 제가 어릴 때 걔들 어릴 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희들 하버드 아니면 하버드 아니면 예일이야. 알겠지? 그래서 하버드 예일을 가면 내가 저기 주차장에 있는 포르쉐. 그 여러분 제가 뭐 포르쉐 저기 한 대 있죠. 굉장히 비싼 거예요. 포르쉐치고는 최고 브랜드야. 포르쉐도 브랜드가 많거든. 이제 거기 가면 할리 데이비슨도 있고 그래요. 그거 사준다. 그런데 시세한대학 가면 뭐예요? 없다. 그랬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삼류 사류 대학 들어간 것도 그렇게 기뻐. 이 천하의 이상구가 우리 딸이 삼류 사류 대학을 들어갔는데 기쁘다니.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덕택이야.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네. 그래가지고 얘가 무슨 공부를 했냐면 심리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상담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나와서는 마약 상담사. 그래서 어디 취직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나냐, 감옥에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하다가 2년 후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마지막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검토를 하고 2년 동안 얘가 어떻게 살았냐. 보니까 뭐 흠이 하나도 뭐예요? 없고.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범죄자인데, 예. 펠론 그래요. 미국에서는 범죄자. 그러니까 범죄자를 펠론이라고 하는데 펠로니. 그래서 펠로니 범죄를 범한 사람은 펠론 그래요. 펠론인데 이거를 그것을 격하시켜 가지고 미스더미너라고 그래요. 미스더미너는 뭐? 경범죄야. 경범죄자로 다운시켜 가지고 범죄 사실이 없던 것으로 그 기록을 말소해 줬어. 박수!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운되어 있으면요, 맨날, 좋겠다. 이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단과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특히 강의를 듣고 그렇구나 깨닫고 예 그래서 투쟁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일단 그때부터 맨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취직을 어디 했나 심리상담사. 자기가 마약을 한참 하고 있을 때 마약 상담을 받은 그 상담소에 마약 상담사로 취직을 했어. 네. 그래서 이제 마약 상담은 끝나고 이제 한층 더 높이 올라가지 이제는 가정 상담, 결혼 상담 이런 거 해가지고 아주 그 지역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상담사가 됐어요. 그럴 수밖에. 왜? 마약을 해가지고 감옥까지 간 사람이 마약 상담을 하니
마약쟁이들 속을 훤히 들여다봐 안 봐. 그러니까 막 결과가 굉장히 좋은 거야. 응? 그래서 그 마약쟁이들이 전부 우리 딸한테 상담받겠다고 말이야. 응? 여러분 그렇게 상황이 뒤집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응.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뭐요? 있으신 분이다. 아무리 암 말기라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네. 우리 딸이 그 큰 딸이 제일 큰 딸이에요. 제일 제 심정을 잘 알아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대. 고민하고 막 심각한 우울증 뭐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와서 다 상담을 받고 그러면 점점 희망을 가지게 되고 밝아지고. 그래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빠, 내가 대학교에서 배운 심리상담학으로는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죠. 이제 클라이언트, 쉬운 말로 하면 환자예요. 근데 환자라는 얘기 아니고 상담 의뢰인, 의뢰인. 내가 학교에서 배운 그 상담 심리학이라는 학문 가지고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환자들을 사랑해줘야 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하나님이죠. 네. 네. 그래서 그 특히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눈이 반짝한데, 네. 그거라야만 되지. 자기 학교에서 책에서 배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론 가지고는 도와줄 수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 생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을 수 있다라는 이 핵심 진리를 제가 모른다면 여러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도와줄 수. 여러분이 어떤 확신 가질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큰 딸은 적어도 이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행복해하는 딸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구원을 어떤 자격을 갖춰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이미 질문부터가 뭐예요? 질문부터 아직도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그래서 계속 이거를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의를 뭐 골백 번을 해도 이 성령의 역사가 다 올 때 이제 드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이 자꾸 성령이 제일 오실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잡념에 자꾸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네,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은 누가 넣어주는 거요? 악령이야. 잡신놈들이야. 그러니까 잡신놈들이 이끌려 댕길 때는 성령이 못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부해야 돼.
그래서 참념이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 자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싫습니다. 지금 잡신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내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어서 유전자들을 자꾸 혼란시킵니다. 하나님 알파파가 되어야 합니다. 알파파가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확실히 이해하게 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기도하시면서 또는 너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 모르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해도 돼.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면 아 잡신들이 아무리 혼란시키려고 그래도 뭐예요? 얘는 못 말리겠다. 물러나고 성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나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보내셨던 성령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기만을 성령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악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잡념을 넣어줄 때 그 잡념들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하 내가 또 이 잡념으로 나의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성령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파를 알파파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유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